왜? 저희 5교시 안 돼요. 학용여고 2학년만? 다음날 수업 준비. 아, 그럴 수 없어. 아, 한 시간 일찍 할까? 네. 4시 반? 네. 그래, 그럼 4시 반에 하자. 그럼 화요일 날 수업 4시 반에 하고 금요일 날 돌아와서 토요일 날. 근데 니는 금요일 날 몇 시에 오는데 인천? 1진이 있고 2진이 있는데 2진은 한 5시에서 6시. 그럼 여하튼 부모님한테 한번 말씀드려봐. 허락 받아봐, 영상 수업 괜찮냐고. 아, 그니까 토요일날 영상 수업하면은 그럼 토요일날 그냥 숙제하고 영상 그치? 근데 허락 못 받으면은 와야지 뭐. 한 명이라도 오면 난 수업할 거거든? 항상 그래왔어. 1대1 수업 나름 재밌어. 그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지금 내가 얘기한 내용은 내가 단톡방에 정리해서 보내줄게. 이거 이미 방학 때 모의고사 했었던 거라 내용은 거의 다 이해했죠. 기존 신입 3명만 이해하면은 크게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무리 없을 것 같거든. 오늘 34번에서 39번 진도 나가고 그 상담 못한 2명 상담 뒷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보면은 주제문 일단 몇 번으로 골라왔냐. 문장이 5개밖에 안 되네. 그래서 3번이죠, 3번. 완전한 자유시장은 결국에 없다는 거죠. 세계의 대부분에서 있잖아. 캐피탈리즘, 자본주의와 자유시장이라는 게 수용이 되고 있답니다. 받아들여지고 있답니다. 오늘날 뭐로써 받아들여지고 있냐면 최고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으로써 받아들여지고 있거든. 근데 뭐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최고의 시스템이냐면 자본주의랑 자유시장이라는 게 경제적 자원과 자원을 할당하는 데 있어서 얼로케이트가 할당하다, 분배하다. 그리고 경제적 아웃풋, 생산을 increase, 장려하다, 촉진하다. 경제적 생산을 장려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게 자본주의랑 자유시장이래. 국가들은 다른 시스템을 have tried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시도해봤거든. 예를 들면은 소셜리즘, 사회주의나 커뮤니즘, 공산주의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것도 한번 시도해봤단 말이야. 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들은 상관접속사죠. Either A or B. 근데 OR이 등위접속사니까 지금 OR의 사이로 Adapted랑 Switched to가 병렬되는 거다. 스위치 투 명사야. 무엇 무엇으로 전환하다. 홀세일은 니네 단어 외웠잖아. 얘 품사가 뭐냐. 완전이라는 부사다, 부사. 스위치 투를 한 덩어리로 생각하면 되고 그 사이에 부사가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돼. 홀세일. 형태는 형용사 같은데 여기에선 부사로 쓰인 거야, adverb. 1번 문장에서는 대부분이 자유시장이랑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잖아. 근데 2번 문장에서 국가들이 처음부터 자본주의를 채택한 게 아니라 다른 시스템을 시도해봤다고 얘기하고 있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같은 거. 하지만 많은 경우에 대의가 지칭하는 건 네이션스죠. 그 국가들이 완전히 바꾸거나 또는 채택을 한 거죠. 자유시장의 측면을. 그러니까 자유시장으로 100% 바꾸기도 하고 자유시장의 어떤 측면을 채택하기도 했다는 거다. 무슨 말인지 얘들?
3번 문장. widespread. 폭넓은 그런 수용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수용에도 불구하고, 자유시장 시스템이라는, 시장이라는 것은, 레프트는 여기에서 우리 너네 그 대표동사 시험 봤지? leave, keep, find 문형이잖아. 얘 수동태로 바뀌었으니까 entirely free에 무슨 표시하면 돼? 문장의 구성성분상? 물결이죠. 목적격 보어가 남아있는 형태다. 수동태로 바뀌었을 때. 자유시장 시스템의 광범위한 수용에도 불구하고 시장이라는 것은 rarely, 거의 완전히 자유롭게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100% 자유시장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다. 여기서 rarely 조심하고. 부정으로 해석해야 돼. 거의 뭐뭐 않는. 정부의 개입이라는 게 많은 형태를 띠거든. 레인징부터 세모가로. 이것도 대표동사 오른쪽에 from A to B 기억나? From A to B. 여기에서는 예시죠, 예시. 이거 단어에 안 나오는데 range from A to B. 고3 때도 자주 나오는 표현이거든. 예시를 들어줄 때 나오는데 A에서 B까지 범위가 A에서 B까지에 이르다. range from A to B. 정부의 개입이라는 게 많은 형태를 띠는데 그 정부의 개입의 형태에 대한 예시겠죠. 범위가 from enactment, 법률의 제정이죠. 제정과 enforcement, 집행부터, 법과 규제의 제정과 집행부터 어디에까지 이르냐면은 직접적인 참여에까지 이른답니다. 경제에서의. 근데 무엇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참여하냐면은 개체를 통해서죠. 예를 들면은 미국의 모기지 에이전시, 담보기관과 같은. 세모가로 여기서 닫을게. 분사구문 쉼표 다음에 ing니까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면 된다. 쉼표 레인징. 그러니까 자유시장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그냥 작용하도록 냅두지 않는다는 거죠. 국가, 정부가 개입한다는 거다. 아마도 더 모스트니까 최상급, 가장 중요한 형태 있잖아. 정부 개입의 가장 중요한 형태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however를 내더라. 역접이 아니라 강조라고 보면 돼. however이나 but이 항상 반전되는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 강조하고 싶은 거야. 가장 중요한 형태는 정부의 개입에 어디에서 오냐면은 중앙은행과 National Treasury, 국가재무기관. 국가재무기관의 시도에서 온답니다. 근데 뭐 하려는 시도냐면은 통제하고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죠. 경제주기의 흥망성쇠. 그러니까 경제가 조금 침체된 것 같으면은 뭐 현금을 더 푼다든지 화폐를 더 푼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흥망성쇠에 대한 동의어 써줄게. 흥망성쇠라는 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더 rise and fall이라는 표현이 있어. 동의어로 더 rise and fall. 이거 배웠지? 사회 중학교 사회 시간 이런 데 배우지 않았어? 기본적인 내용 배웠어? 정부의 개입 이런 거 배우지 않았어? 배웠죠. 그러면은 길게 설명 안 한다. 이거 하나만 확인하고 가자. 어법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거든. 3번 문장에 despite 동의어 뭐 있어? 그쵸? in spite of. 얘 품사 뭐야? 둘 다 전치사다. 전치사 뒤에는 명사 오고 명사. 경제 지문이 많잖아. 방금도 경제 지문이었는데 지금도 경제 지문이죠. inflationary risk 하면은 일단 쉬운 말로 바꾸면은 물가 상승이잖아. inflation이라는 게 물가 상승.
이거는 그냥 예시다. 쓰지 않아도 된다, 굳이. 너네 이 질문을 이해했으면. 똑같이 내가 소유? 지갑에 100달러가 있단 말이야. 2023년. 이번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는데, 내가 여행 갔다가 무선 키보드를 잊어버렸거든. 무선 키보드가 이번에는 50달러였는데, 내년에 물가가 올라서 만약에 100달러가 된다고 하면 물가 상승률이 두 배가 된 거잖아. 무선 키보드만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가 무선 키보드를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몇개살수 있었냐? 두개살수 있었는데 내년에는 한 개밖에 못 산다는 거잖아. 똑같은 100달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 질문은. 내가 그 여행 갔다 왔다고 얘기했나요, 이번에서? 대만? 조금 이따 시간 나면은 그썰몇개 풀게. 썰 되게 많아. 요즘 근데 시간이 없어. 니네 그러고 시험 6주밖에 안 남은 거 알아? 니네 6주 후에 시험 봐. 나도 깜짝 놀랐어, 계산하다가. 긴장감 전혀 없고. 아직 먼 얘기 이웃나라죠. 그쵸? 지금 당장 제주도가 눈앞에 있는데. 그쵸? 좋아? 예담아? 너무 좋은 표정이라서. 그 비행기 좌석은 어떻게 되는 거야? 랜덤으로 배치되는 거야? 출석 번호로? 그 내가 갔던 제주도 그 거기를 아직도 가나? 그 수련원이라고 하나? 아직도 그 똑같은 데를 쓸지 궁금하긴 하네. 섭지코지 갔었는데 그거 어디 방문하는지 그거 가정통신문 같은 거 나오지 않았어? 섭지코지랑 성산일출봉. 근데 뭐 제주도가 거기 가러 가는 거지. 그거 먹은데? 흑돼지? 제육볶음? 왠지 코스 똑같을 것 같아. 인플레이션의 위험성이라는 게 refer to, 얘 우리 간주 동사에 나오는 애 중에 하나잖아. refer to AASB. 근데 refer to가 타동사로도 쓰이거든. 그래서 얘가 니네 외운 단어로는 무엇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잖아. 근데 이게 무엇 무엇을 지칭하다, 가리키다라는 뜻도 있다. 무엇 무엇을 지칭하다. 인플레이션의 위험성, 리스크 위험성이라는 건 uncertainty, 불확실성과 관련되어 있죠. regarding 전치사다. 미래의 실제 가치와 관련하여서 우리의 투자에 대한. 세이는 예시 들어줄 때 나오는 거잖아. 명령문이죠. For instance, 한번 얘기해 보자. 예를 들어서 that부터 네모 가로죠. 너가 100달러를 홀드 갖고 있는 거야. 뱅크 어카운트, 은행 계좌에. 근데 이 은행 계좌가 어떠한 수수료도 갖고 있지 않고 이 앤드를 사이로 동사 두 개가 병렬되죠. has랑 accrues라는. accrue 생기다. 이자에 대해, 은행 계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interest는 이자가 되는 거죠. 이 은행 계좌라는 게 어떠한 fee, 수수료도 갖고 있지 않고 어떤 이자도 생기지 않는 은행 계좌거든? 되냐? 은행 계좌를 유지하면 우리는 보통 무료인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달달이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데 이 은행 계좌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도 내지 않고 이자도 생기지 않는다고 하네. if부터 세모 가로고 얘 분사 구문인 거 알지? 얘 빨간색으로 표시할게. 이 문장 중요해가지고. if에서 세모 가로로 묶은 다음에 역시나 대표 동사에서 keep, leave, find 문형이니까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죠. 목적격 보어. 되냐? untouched의 2번 형용펜. 그 다음에 주절의 주어는 이 100달러가 되겠죠. 동사는 비동사고. 이렇게. 부사절 해석하면 손이 대어지지 않은 채로 남겨져 있다면은 항상 100달러가 있을 것이랍니다. that 지시 형용사죠. 그 은행 계좌에. 되냐? 그럼 이거 한번 분사구문 부사절로 복원시킬 수 있겠어? 혹시 주어 뭔지 알겠는 사람? 주어만 사실상 찾으면 끝나잖아. if 주어 뭘것 같아?
그쵸, 100달러니까는 대명사 뭐로 쓰면 될까? is죠. 그 다음에 if it left라고 쓰면 됨? 안 되죠. 뭐라고 쓸래? 복원시키면. 야, 이걸 아직도 이렇게 대답 못하면 어떡해. 뭐야. 그쵸, is죠, is. 원래 if it is left untouched 였을 거 아니야. 그럼 한번 화면 봐봐. 분사구문 만드는 방법 차례대로 하면 if 얘 생략되면, 보통 if는 생략 안 되거든? 생략되면은 해석이 어려우니까. it 같은 경우에는 주절의 주어인 $100랑 똑같으니까는 생략되잖아. 되냐? is는 뭘로 바뀌어? 비동사로 바꾼 다음에 being으로 바뀌잖아. being left가 되잖아. 근데 being은 보통 생략되니까 left만 남은 형태인 거다. 되냐? 만약에 너가 그 돈을 은행에 1년 동안 그냥 유지시키잖아? 이거 아, 그때랑 똑같은데? 쉼표 다음에 위치죠? 그리고 그동안에,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그리고 그동안에 inflation, 물가상승이라는 게 100%라면, 그러니까 이 문장의 주절의 주어 뭐야 얘들아? 1번, 지금 내가 방금 해석한 문장의 주절의 주어 불러봐. 얘인 거 알죠? 화면 봐봐. 얘가 주절의 주어다. 얘가 주절의 동사고. 무슨 말인지 이해 되지? 너가 그 돈을 은행에 1년 동안 유지시키면, 그리고 그동안에, 즉 위치에서 행사는 뭐야 얘들아? during 위치에서, 위치에서 행사는 year이죠, year. 그리고 그 1년 동안의 인플레이션이 100%라면 너는 여전히 $100를 갖고 있는 상태겠죠. 야, 그때랑 똑같죠? during 위치. 이거 니네랑 했었나? 그치? 이거 복원시키면은 어떻게 돼?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의 역할을 하니까, 그리고 그것 동안이라고 해석했으니까는 접속사는 and 쓰면 되고, 그 다음에 during 뭐야? 위치를 뭘로 바꾸면 돼? 뭘로 바꾸면 똑같은 문장 되는 거야? 대명사로. 영어는 반복을 싫어하잖아. 그러니까는 복원시킬 때 대명사로 써야 돼. 뭘로 바꿀 거야? a year 대명사로. it이죠, it. 그럼 문장 구조 똑같지? 이해했어 일단? 이거 봐봐 한번. 그럼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지? if 열리지. 만약에 애들아 화면 봐봐. 이거 원래 문장 이걸로 써져, 이게 아니라 밑에 걸로 써져 있다고 보자고. 그러면 구조 파악 니네 어떻게 했겠어? 이렇게 세모가로 열지. 주어 동사지. 그 다음에 이렇게 되지. 전명 묶이고 주어 동사가 됐을 거 아니야. 여기서 닫았겠지. 무슨 말인지 얘들? 위에나 밑에나 똑같다. 여하튼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제 만약에 너가 take it out, 그것을 꺼내는 거죠. 이 시지칭하는 거는 이 위에서 얘기한 이 $100겠죠? 그 $100를 꺼낸 다음에 그 $100를 너의 지갑 속에 넣으면 너는 be able to, 너는 오직 구매할 수 있겠죠. 절반의 상품을 너가 구매할 수 있었던 1년 전에, 내가 아까 그 키보드 얘기한 것처럼. 무슨 말인지 얘네? 키보드를 23년에는 두 개 살 수 있는데 물가 상승률이 100%면 두 배 오른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밖에 살 수 없다는 거겠죠. could have bought는 과거에 대한 추측 정도로 하자. 과거에 대한 추측. 다시 얘기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더 빠르게 증가하잖아. 이자의 양보다 너가 얻고 있는, 그러니까 너네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예금을 선택한 거야. 그래서 은행에 넣어놨는데
너가 얻고 있는 이자의 양이라는 게 물가상승률보다 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물가상승이라는 게더 빠르게 증가한다면 너가 얻고 있는 이자의 양보다 그럼 이것은 구매력을 감소시킬 거 아니야. 너의 투자에 대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되냐? 그래서 사람들이 예금 같은 거안 하고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는 거잖아. 뭔 말인지 이해돼? 이해하고 있니? 일단 이거 지우고. 대체 와인의 해석 어떻게 하면 돼? 그래서죠. 그래서 다음에 결과가 나오는 거다. 이거랑 대조되는 게 대체 비코우즈고. 일단 이렇게만 써줄 테니까 그 이행문 인과관계 표현 다시 한번 확인해라. 그래서 우리는 differentiate,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between A and B 사이를. nominal value, 명목상의 가치와 실제 가치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명목상으로는 100달러잖아, 명시된 가치는. 근데 실제 가치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지? 이해하고 있는데 내가 계속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 없지. 그냥 주제문은 8번이다. 8번. 이 사람이 결국 얘기하고 싶은 거 방금 했던 질문에 명목상의 가치와 실제 가치가 다르다는 거죠. 사람들이 현금 들고 있으면 바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 계속해서 물가가 상승하고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은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젠장? 모르겠어. 나도 돈 문제에 대해서는 나좀잘 못하거든. 돈 관리를 잘 못해. 되게 철두철미할 것 같잖아, 돈에서도. 근데 돈에서 있어서는 약간 바보 같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요즘 진짜로. 어떻게 하고 계신다니, 부모님들은. 어려워. 이 스프레드 있지? 얘 지금 스프레드는 3단 변화가 똑같은 거 알지? 괜히 여기다 썼다. 여기다 쓸 걸. 애들아, 니네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3단 변화 외웠는데, 첫 번째 애들은 원형이잖아. 두 번째는 뭐야? 과거 동사인 거 알죠? 세 번째는? 그쵸? 과거 분사 형태인 거 알죠? 우리가 보통 PP라고 얘기하는. 그럼 우리 지금 본문상에 나온 이 얼 스프레드는 몇 번째예요? 세 번째 한거 알죠? 세 번째 친구다, 세 번째 친구. 헷갈리지 마. 세 번째 친구야. 터치 리셉틀. 촉감 리셉틀. 수용체죠. 이거 무슨 얘기 하는지 이해되지? 한번 해볼게. 할 때마다 애들이 못 맞추거든? 한번 맞춰봐. 등이 할 때랑 손등이 할 때가 다르다고 하잖아. 촉감 수용체가 어디에 더 많대? 등이랑 손등 중에. 손등. 눈, 이쪽으로 돌려봐. 손등. 몇개 같아? 왜 그래? 안 되겠어. 고개 이쪽으로. 이해되지, 얘들아? 나도 못 맞출 것 같은데 한번 해봐. 한 개 아니야? 3개? 얘못 맞춰. 대박. 뭔가 잘못됐는데? 좀 넓게 해야 될것 같은데? 촉감 수용체라는 게 역시 영어 지문은 믿을 게 못돼. 좀 넓게 했어야 됐나 봐. 우리 너무 편협하게 한것 같아, 손가락을. 촉감 수용체라는 게 퍼져 있거든, 우리 몸의 전체 부분에. 하지만 그것들은 퍼져 있지 않답니다. Evenly, 골고루.
골고루보다는 균등하게라고 해석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균등하게 펴져 있지는 않답니다. 대이가 지칭하는 건이 촉감 수용체겠죠? 2번 문장의 대부 most도 부분 표현이거든? 알죠? 니네 필기 해줬을 거야. 부분 표현이 나오면은 오브 뒤에 명사의 수일치. 대부분의 촉감 수용체라는 게 발견이 된답니다. 너네 fingertip, 손끝이나 혀나 입술에서 발견이 되거든. 즉 예민한 부분이나 민감한 부분에 촉감 수용체가 많네. 각 손가락에 각 너의 손가락의 각팁 끝이죠. 끝에 있잖아. 예를 들어서 숫자 왼쪽에 about은 대략 약 5천 개의 separate 서로 떨어져 있는 촉감 수용체라는 게 있답니다. 몸의 다른 부분에 훨씬 더 적은 촉감 수용체가 있다는 거겠죠? 여기 터치 리셉터가 생략되어 있는 거다. 에스까지 붙일게. 터치 리셉터스. 너의 등의 피부의 촉감 수용체는 에즈에즈 원급 2인치만큼이나 많은 것이 있답니다. 2인치만큼이나 많게 어팔트 떨어져 있답니다. 2인치만큼 떨어져 있다니까는 뭐 적게 느껴지죠. 너는 이것을 테스트할 수 있거든. 혼자서 스스로. 해부는 여기에서 대표 동사 중에 뭐야? 사역 동사죠. 사역 동사니까 목적어 나온 다음에 목적격 보호에 동사 원형 나온 거죠. 이 and를 사유로는 동사 두 개가 병렬되는 거다. have랑 try to가 병렬되는 거야. 알지? 동사 1, 동사 2. 포인트는 이 포크에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는 게 포인트다. 포크 찌르다. 사역 동사는 시키다 만들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 누군가가 찌르도록 시켜라. 만들어라. 너를, 그쵸? 너의 등이죠, 의역하면. 하나나 두 개나 세 개의 손가락으로. 그리고 추측하려고 한번 노력해보래. 얼마나 많은 손가락을 그 사람이 사용했는지. 되냐? 돼? 만약에 손가락이 가깝다면, together. 서로 가깝다면 너는 아마도 생각할 것이랍니다. 그것이 오직 하나라고. 아까 우리가 했던 건 똑같네. 너무 가까웠던 거죠. 서로 가까웠으니까 하나라고 생각한 거잖아. 되냐? 아, 너무 가까웠네. 그 맞네. 근데 만약에 손가락이 or spread 퍼져 있잖아. far apart. 멀리 떨어져 퍼져 있다면은 그러면 너는 느낄 수 있을 것이랍니다. 그것을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너무 가까이 했던 거네. 손등도 근데 그랬던 것 같은데. 하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똑같은 것을 하잖아. 너의 손등이죠, 이번에 손등. 너의 손등에 같은 것을 한다면 이거 이렇게 표시해 왔어? with 이렇게 해봤어? With your eyes closed. with 분사구문 기억나? with 분사구문 기본 문형이 뭐야? 불러 기존 친구들. with, her, arms, crossed. 이거 고3 때까지 나오니까 기본 문형으로 외우고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얘 목적어고 항상 물결 표시는 목적격 보호거든.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를 생각하면 돼. 팔이라는 거는 꼬는 게 아니라 꼬아지거든. 미국의 사고로는.
뇌의 명령을 받아서 신체가 꼬아지는 거거든. 팔이. 되냐? 해석은 어떻게 하면 돼? 모모? 그쵸? 모모 하면서 모모 한 채로.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항상 문법 출제 포인트는 여기야. 클로즈, 여기 이두 부분. 목적격 보어 부분이 문법 문제로 출제되거든, 실제로. 엄청 중요해. 고3 때도 나오고 수능 때도 출제되는 그런 문법 포인트다. 10번. 하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같은 것을 하잖아. 너의 손등에. 즉, 등이 아니라 손등에 같은 것을 한다면, 해석 한번 해봐. 너의 눈이 감긴 채로. 그쵸? So that. 그래서 뭐 하는 거야? So that도 얘 부사절 접속사다. 그래서 뭐뭐하다. 너가 뭐할 수, 그래서 너가 볼수 없는 거죠. 얼마나 많은 손가락이 사용되고 있는지. 그러면 너는 아마도 텔이 애들 엄청 중요한데 구별하다라는 뜻이 있어. 너는 아마도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것이랍니다. 심지어는 그 손가락이 서로 가까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등에 했을 때는 구분 못 하거든? 근데 손등에 했을 때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됐었던 거야. 근데 우리가 구분 못 했죠. 뭔 말인지 얘네? 이거 시제 이름이 뭐야? Urban used. 현재. 진행 수동태. 미나 원래 몸이 약해? 미나, 조미나. 좀 약해? 보기와 다르군. 건강해 보이는데. 하긴 나도 보기와 달리 건강하지 않으니까. 되냐? 문법적으로 이 being이 생략되면 어떨 것 같아? 그쵸? 문법적으로 이 being이 생략돼도 괜찮다. 그러니까 나 괄호를 묶을게. are used라고 써도 돼. 문법적으로. 뉘앙스가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뭔 말인지 알겠음? 그럼 4번부터 9번까지 이렇게 묶을게. 이해를 위해서. 4번부터 9번. 일단 1번 문장에서는 촉감 수용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 괜찮아? 촉감 수용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2번이랑 3번 같은 경우에는 촉감 수용체가 많은 곳이냐, 적은 신체 부위냐. 많은 곳을 설명해, 적은 곳을, 아이, 젠장. 많은 곳을 설명해, 적은 곳을 설명해. 많은 곳이죠. 만을 다자 쓸줄 알아? 만을 다. 한자 시간 있냐, 지금? 내년에 있어? 중학교 때 배웠어, 한자? 그이 정도는 쓸수 있지. 너무 무시해버렸나? 아니, 니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니네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4번부터 9번까지는 촉감 수용체가 적은 곳 얘기하는 거잖아. 뭔 말인지 해야 돼? 등이잖아, 등. 적을 소자 쓸줄 알아? 이건 못쓸것 같은데. 적을 소. 그쵸? 등은 촉감 수용체가 적다고 얘기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10번은 손등은 어때? 많다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이거 기존 신입 두명 이해했어, 이제는? 이해했냐? 이해했다고 애들이 항상 착각하거든. 그럼 이게 함축하는 게 뭔지 알아, 이제? 근데 이거 기존의 애들도 모를 것 같아. 역사가 중요하다라는 게 도대체 뭘까? 역사는 대단한 게 아니라고 내가 누누이 얘기했잖아. 역사는 그냥 과거야, 과거. 역사는 과거다, 결국엔. 쿼티 자판기에 대해서 나오잖아. 쿼티 자판기가 효율적이야, 비효율적이야? 이 지문에 따르면. 비효율적이거든. 근데 왜 쿼티 자판기로 그 전자식 키보드까지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쵸,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무슨 말인지 얘네? 너네 갤럭시 쓰는 사람들 애플로 바꾸면 어때?
불편하잖아. 애플 쓰던 사람이 갤럭시로 바꾸면은 불편한 것처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미 쿼티 자판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바꿀 수 없었다는 거죠. 왜 쿼티 자판기인지 알지? 여기 지금 이거 자판기잖아, 니네가 쓰는. 이 왼쪽, 위쪽 순서대로거든. 쿼티. 그래서 이게 쿼티 자판기라고 불리는 거거든. 왼쪽 이거 알파벳 다섯 개를 딴 거야. 1, 2, 3, 4, 5, 6, 여섯 개구나.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럼 이거 말고 다른 자판기도 있냐? 당연히 있죠. 보면 아졸티거든? 이름이? 아졸티 이름을 따서 아졸티 자판기가 있어. 뭔 말인지 알지? 이게 손가락을 훨씬 덜 움직이면서 빠르게 칠수 있는 자판기 배열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우리가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에 쿼티 자판기를 쓴다는 거죠. 이 물리적 키보드, 피지컬 키보드를 쓸 때. 뭔 말인지 알지? 여기서 보면은 구체적인 예시로 5번 문장 한번 봐봐. Like ENO 보여? 그 괄호 안에 Like ENO 화면 한번 봐봐. E는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O는 여기 있잖아. E랑 O가 모음으로써 엄청 자주 쓰이니까 이게 가까이 있으면 사람들이 혼동해서 오타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멀리 떨어뜨려 놨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타자 빨라? 안 빨라? 아니 그 다섯 타자는 제대로 칠수 있어? 또 너무 무시해버리나? 타자 제대로 치다 쳐? 오른 손다열 손가락 다 써? 가끔씩 이상하게 타자 치는 애 있던데? 어디서 배웠어? 초등학교 때? 내가 여기서 타자 제일 아니야 몰라 요즘 애들은 빨라가지고 영타 잘 쳐? 타자 그거 게임 한번 해보고 싶다. 나 타자 진짜 빠르거든. 컴퓨터 학원 요즘도 컴퓨터 학원 있나? 아니 코딩 학원이 있지. 컴퓨터 학원은 없지 않아? 컴퓨터 학원이 있어? 그런 말 들어봤어? 컴퓨터 학원? 나때 컴퓨터 학원 있었거든. 거기서 타자 배우고 막 한글 97이나 이런 거 배웠었거든. 그때 그 너구리 게임 알아? 너네는 막 엄청 고퀄리티 게임 하잖아. 근데 나 때는 말이야. 그 픽셀로 하는 그 너구리 있어. 너구리가 어떤 과일을 먹어야 돼. 근데 거기 지뢰 걸리면은 삐리리리리리 하면서 그 밑으로 떨어져서 죽거든. 그 게임 했어. 그 점프하는 거. 그 니네 휴대폰으로 하는 그런 게임. 와, 세대 차이 엄청 많이 나 보이네. 1번 문장의 주어 feature이죠. 한 가지 흥미로운 특징 있잖아. 네트워크 시장이 한 가지 흥미로운 특징이 뭐냐면 역사가 중요하다는 거거든. 즉 과거가 중요하다는 건데 이거 조금 이따 함축 뭔지 너한테 써보라고 할 거다. 한번 고민해봐. 역사가 중요하다는 게 뭔지. 유명한 사례가 바로 쿼티 키보드거든. 근데 이게 사용이 되죠. 너의 컴퓨터에서 여기에 뭐가 생략된 거야? 복원시켜봐. 불러. 위치 이즈죠. 위치 이즈. 주관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니까 분사만 남았죠. 유즈드라는. 3번 문장에서 지금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있잖아. 너는 궁금할지도 몰라. 왜 이러한 특정한 configuration? 이번에 수톡하면서 나왔던 단어인데, 배열. 이러한 키의 특정한 배열이라는 게, 근데 이게 그것의 letter, 이상한 문자 배열을 갖고 있거든? occurred, 이상한 뜻 뭐라고 어색하니죠? 어색한 문자 배열을 갖고 있거든? 근데 왜 이러한 키의 특정한 배열이라는 게 표준이 되었는지 궁금할지도 모른답니다. 니네 그 문자 배열이 어색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잖아. 근데 이게 왜 표준이 되었는지 궁금할지도 모른다고 억지로 이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죠? 쿼티 키보드 있죠? 19세기에. 이게 19세기에 개발되었거든? 매뉴얼 타이프라이터. 내가 아까 보여줬던 수동 타자기 시대에 개발된 거거든. 근데 이 수동 타자기가 물리적 키를 가지고 있잖아. 내가 아까 보여준 것처럼. 키보드가 디자인이 되었답니다. 계속해서 문형 킵 나오는 거 보여?
얘도 똑같죠. 목적어 어디까지야? frequently부터 어디까지 네모가로 묶으면 돼? 그쵸, kiss까지. 그 다음에 physically separated, 목적격 보어. separated가 보어죠. physically는 separated 수식해주는 거고 형용사. 키보드가 설계되었거든. 빈번하게 사용되는 키, 예를 들면은 모음인 2와 5가 물리적으로 separated, 분리된 채로. 뭐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prevent A from B 알죠? A가 B 하는 것을 막다? 그것들이, 잼은 여기에서 걸리다라고 했을 때 걸리다. 그것들이 걸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데미지 칭하는 건 바로 위에서 나오는 빈번화가 사용되는 그 키 얘기하는 거죠. 6번 문장에 by the time 있지. 얘도 부사절 접속사라고 생각하면 돼. 형태는 전명인데 부사절 접속사라서 이렇게. 해석은 뭐뭐 할 때쯤. 전자 타이핑에 대한 기술이라는 게 진화하면서 발전하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할 때쯤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미 배운 상태였거든. 타이프 동사 타자 치는 것을. 그쵸? 수백 개의 쿼티 그 자판기에 타자기에. 보면 여기 지금 주절의 시제가 과거 완료잖아. 얘 왜 과거 완료 시제 써야 될까? 기준 시점을 뭘로 잡았기 때문일까? 배운 게 더 오래 전의 일이라는 거잖아. 일단 배웠지. 내가 배운 상태에서 그 이후에 발생한 게 발전된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발전한 것보다 더 이전에 이미 배웠기 때문에 과거 완료를 썼다는 거야. 일단 이거 필기하지 마봐. 기다려봐. 내가 먼저 해볼게. 얘가 기준 시점이잖아. 이볼브. 근데 발전하기 전에 이미 배운 상태였다는 거 아니야. 대과거. 괜찮아? have learned, had learned. 되냐? 무슨 말인지 되지? 이거 이해 안 되는 필기해놔 그냥. 이거 학익연구에 실제로 기출 유형이거든? 일단 필기해봐. 이볼트 발전했다는 기준 시점보다 더 과거에 일어난 일이 학습한 거기 때문에 대과거인 과거 완료 시제를 써야 된다는 거다. 그럼 선생님들이 어떻게 출제한 적이 있냐면 학익여고에서 헤드 런드를 뭘로 바꿀 것 같아? 헤드를 have로 바꿔. have. 그래서 출제된 적 있거든. 얘 have로 바꾸면 안 된다. 현재 완료가 아니라 과거 완료 시제를 써야 돼. 7번 문장의 주절의 주어는 replacing이죠. 얘 replace a with b 있잖아. a를 b로 대체하다는 거 알죠? 그럼 실제로 갖고 오는 건 a야 b야. a를 b로 대체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갖게 되는 건 B다. B. 쿼티 자판기를 더 효율적인 디자인으로 바꾸는 게, 얘도 조심해야겠죠. 우드 뒤에 have been, have pp 형태야. 쿼티 자판기를 더 효율적인 디자인으로 바꾸는 것이 both A and B. 상관접속사 또 나왔네. 비용이
들고, 그리고 어려웠을 텐데, 그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바꿨어, 바꾸지 않았어? 더 효율적인 디자인으로? 바꾸지 않았잖아. 뭔 말인지 해야 돼? 코어디네이트? 얘도 자주 좀 가끔 나오거든? 구체적으로 이게 코어디네이트가 뭐냐면, 몸의 움직임을 조종하는 거야.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몸 중에서도 손가락의 움직임이겠죠. 손가락의 움직임을 조정하는 게 어려웠을 텐데, 왜냐하면 이미 익숙해진 움직임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여기에서 문맥상 몸 중에 손가락의 움직임을 조정하는 걸 얘기하는 거다. 뭔 말인지 돼? 그래서 있잖아. 그 배열 있죠. 배치? 그 문자의 배치라는 게 남아있는 거죠. obsolete, 구식의 QWERTY로 오늘날의 영어 키보드에서 되냐? 이 단어가 중요하거든, obsolete. 이거 동의어 써줄게. 이게 빈칸으로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outdated. outdated. 얘가 구식이란 뜻이 있어, 구식의. 지금 3번 문장에서 궁금증을 자아냈잖아. 왠지 이유를 설명하는 게몇번 문장이야? 왜 그대로 남아 있는 거냐? 뭐시오? 그쵸? 6번이랑 7번? 이미 배웠고 6번 배웠기도 했고 그러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어려울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 이유. 그래서라고 하면서 지금 결과 그대로 남아있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번 문장에 history matters가 함축하는 게 뭔지 한번 연필로 써봐, 니네. 두명 정도 시켜볼게요. 연필로 구체적으로 써라. 역사, 과거가 중요하다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신입 중에 한명 해보자. 둘 중에 누가 할래? 의미가 없어. 누가 한다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죠. 학교에선 그런 애들 있어? 발표해볼 사람 하면은 손 들고 하는 애들 있어? 있어? 그 수행평가 추가 점수. 웬만하면 다 있어서 웬만하면 다 지원해? 그 점수가 있어서. 아, 나는 점수를 줄 수가 없잖아. 숙제 면제권이라도 그거. 자습시간 면제권이라도 줘야 되나? 1시간. 1시간. 직원 2명 받을게. 1시간 마이너스. 은서가 자습 진짜 하기 싫어하거든. 해봐. 다시 읽어봐.
내가 한번 이해해보게. 다시 한번 읽어봐, 네가 쓴 거. 현재,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왜 이럴까를 궁금할 때 과거를 돌아보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역사가 중요하다는 거야?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긴 했는데 100% 틀렸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아. 또! 하고 싶잖아, 이진아. 제가요? 하고 싶지 않아? 그럼 해봐, 한번. 오랜 시간 만들어진 사람들의 습관이 중요하다. 와, 다 진짜 애매하게 써놨다. 이거 근데 했잖아, 아니야? 우리 모의고사일 때? 함축 쓰는 거. 야, 다 해봐, 너. 해봐. 다 해보자. 내가 원하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해야겠어. 저 아직 안 써놨는데. 형은이. 과거에 있던 일로 내 현재까지 영향을 100% 마음에 드는 게 없냐? 너 연인 시킬다니까 얼른 써라. 너 왜 안 쓰고 눈 감고 있었어? 너 해봐, 예담이. 난 구체적인 예시를 쓰길 말했거든. 여기 쿼티 자판기라고 구구절절 써놨는데 왜 그걸 안 쓴 거야? 쿼티 자판기 넣어서 쓴 사람. 너 뭐라고 썼어? 저요? 어. 과거에 어떤 제품이 왜 표준화되는지 알 수 있다. 넌 뭐라고 썼냐? 저요? 응. 비효율적이지만 사람들에게 익숙해진 것이 효율적이지만 새로운 것. 다시. 비효율적이지만 사람들에게 익숙해진 것이 효율적이지만 사람들에게 새로운 것보다 낫다. 주연이 뭐라고 썼어? 새로운 효율적인 것이 생겨도 부식으로 그랬으면 부식에 적응해도 효율적인 것이 불편해서. 맥락상으로 뭐 다 틀렸다고 하긴 어렵긴 한데 썼냐, 연희? 뭐라고 썼어? 되돌아보면 알 수 있다? 너네 거 그렇군요. 제가 쓸게요. 답은 고를 수 있을 것 같아. 이해는 한 것 같아. 답변한 걸 보니까는 그 이게 함축하는 게 뭔지 선택지에서 고르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거든. 그러면은 답은 다 고를 수 있을 것 같긴 해. 과거에 이미 쿼티 자판기에 익숙해져. 타작이라고 쓰는 게 더 나은데. 더 효율적인 배치가 아닌. 기존의 쿼티 배치. 를 사용하게 된 것. 사용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니네가 쓴 거랑 내가 쓴 거를 조합하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다음 야, 이 질문에 따르면 주제문은 일단 몇 번으로 골라니? 4번. 다른 거 골라온 사람 4번 말고. 4번도 괜찮긴 하거든? 다 4번 골랐어? 2번? 또? 3번. 2, 3, 4 중에 내가 골라오는 거랑 일치하는 게 있긴 한데 일단 얘들아 그럼 가장 뜨거운 빛은 무슨 색이야? 이 질문에 따르면? 하얀색이죠. 그러니까 그 불의 색을 보고 온도를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다고 하잖아. 하티스트 색이 하얀색이고 그 다음에 아니 봐봐 내 이미지 찾아봤거든? 흥미롭죠? 별의 색이거든. 하티스트 가장 뜨거운 것부터 콜리데스 가장 차가운 건데
지문에선 하얀색이 가장 뜨겁다고 했는데 사실 가장 뜨거운 건 무슨 색이야? 파란색이죠. 르스라핌 블루 플레임? 몰라 노래? 파랑색 불꽃이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가장 뜨거운 불꽃이 파랑색이네. 보면 이거 좀 태양도 그렇게 뜨거운 놈이 아니야. 행성으로 치면 별로 치면 중간밖에 안 돼. 써니 옐로우잖아. 빨주노네? 이렇게 외우면 될 것 같은데? 상식 생겼다. 빨주노. 가장 차가운 색이 오히려 빨간색. 우리 보통 불을 빨간색으로 그리잖아. 빨주노, 흰색, 파랑색. 푸른 불빛 하면은 가장 뜨거운 색? 그런데? 여하튼 그렇다고 하네요. 됐어? 같이 한번 봅시다. 한 가지 방법 있죠. 온도를 측정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게 생기거든? 근데 언제 생기냐면 지금 조건이 나오고 있죠. 온도를 측정하는 한 가지 방식, 만약에 그 물체라는 게 충분히 뜨겁다면 비저블리, 눈에 띄게 글로우 하면은 빛이 나다. 빛이 날 정도로, 어떤 물체가 눈에 띄게 빛이 날 정도로 충분히 뜨겁잖아? 그러면 온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어떠한 거냐면 메탈 포컬, 금속 부지깽이, 기다란 쇠로 된 막대기라고 생각하면 돼. 금속 부지깽이와 같은 거죠. 근데 이게 계속해서 레프트 계속 나오는데? 그쵸? Has been left죠. 놓여져 있는 부지깽이죠. 굳이 하면 이거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보어죠 결국에는. 불 속에 놓여져 있는 금속 부지깽이와 같은. 그러니까 불 속에 쇠막대기 넣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빛이 나면서 어느 정도의 온도인지 측정할 수가 있나봐. 100% 막 와닿진 않아. 얘 분사다. 빛이 나는 물체의 색깔이라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냐면 그것의 온도와 관련이 있거든. 부사절. 그 온도라는 게 상승하면서 있잖아. 그 물체라는 건 처음에 빨개. 가장 차가운 불의 색상이죠. 처음엔 빨갛고 그 다음에 빨주, 주황색, 그리고 마침내 그것은 하얗게 된답니다. 동격. 가장 뜨거운 색깔이죠. 우리가 알기론 파란색인데. 그쵸? Between A and B의 관계죠. 온도와 빛이 나는 물체의 색깔 사이의 관계는 유용하답니다. Astronomers, 천문학자에게. 별의 색상 있잖아. 이게 관련이 돼 있거든. 그것들의 온도와 관련이 돼 있거든. 대열이 지칭하는 건 그 별이죠, 별. 즉 별의 색상이라는 건 별의 온도와 관련이 돼 있다는 거죠. 이거 구조적으로 이해했냐? 이거 첫 번째 줄에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게 뭐야? 오른쪽에 있는 뭐랑? 불러. 오른쪽. 그쵸? 얘죠. 이렇게잖아. 그 다음에 이렇게가 병렬되는 거 알지? 등이 접속사 사이로. 이해했냐 이거? 이렇게 병렬되는 걸 이해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since 세모가로 열린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닫히거든. 이해되지? 심지어는 화면 한번 봐봐. 이거 심지어는 구두점까지 이렇게 찍혀있는데? 부사절 끝난다고? 한번 해석해볼까? 별의 색상이라는 게 그 별의 온도와 관련이 돼 있거든? 그러니까 어떤 색깔로 빛나는지에 따라서 온도를 추측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가 아직은 as yet 아직은 이동하지 못한다고 그 먼 거리를. 별까지의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없거든? 그리고 두 번째 동사죠. 그래서 별까지의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없으니까 뭐 할 수도 없어? measure?
측정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동사 일단 두 개 병렬되는 건 알지? cannot 뒤로 걸리는 거다. cannot 뒤쪽으로. cannot travel and measure이야. 이동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측정할 수도 없죠. 그것들의 온도를 더 precise, 정확한 방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천문학자들은 그것들의 세계에 의존하는 거죠. 되냐? 해석상으로 이렇게 묶인다는 거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이러한 온도라는 것은 전체적 오븐을 소유의 뜻을 갖고 있거든, 소유? 표면이 갖고 있거든, 별의 표면이 갖고 있거든? 동격. 별의 표면이라는 것은 별의 일부잖아. 그쵸? 이미팅, 방출하고 있는 별이죠, 빛을. 근데 어떤 빛이라면은 보여지는 빛을 방출하고 있는 별의 일부거든. 그러니까 별도 외부가 있고 표면이 있고 내부가 있을 거 아니야. 뭔 말인지 해야 돼? 이것도 빛인. 얘를 seeing으로 바꾸면은 see로 바꾸면 틀리다. 그 빛이라는 거는 보는 게 아니라 목격이 되는 거니까 seen, 빛인 형태로 써야 돼, 수동태로. 6번 interior 하면은 내부잖아. 그러니까 표면이 아닌 별의 내부는 훨씬 더 높은 온도에 있겠죠, 표면보다. 그러니까 지금 개념상으로 대조되는 게 내부랑 이 두 개인 거 알지? 이 두 개의 개념이 대조되고 있는 거거든? 내부와 표면? 물론 별의 내부가 훨씬 더 뜨겁겠지. 비록 그것이 숨겨져 있긴 하더라도. 뭔 말인지 해야 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 있죠. 그 별의 색으로부터 얻어지는 정보라는 게 여전히 유용하다는 거죠. 즉 별의 색깔만 보고서는 표면 온도밖에 알 수 없거든? 내부는 모르는 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표면의 온도만으로도.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여기에도 역시나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information이랑 obtained 사이. which is죠. 아까랑 원래 똑같다. 주관 플러스 비동사 생략되니까 분사 남는 거. 즉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야? 가장 함축적으로 일반적인 진술로 잘 중심 내용을 나타낸 건 3번이죠. 온도와 빛이 나는 물체의 색깔 사이의 관계성이라는 게 천문학에서 유용하다는 거죠. 온도에 따라서 빛의 색깔이 달라지니까 별의 색깔을 추측해 볼 수 있잖아.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 우리 화요일날 교과서 진도까지 나가야 된다. 화요일날 진도 모의고사 마무리한 다음에 교과서까지 나갈 수 있는 만큼 나갈 거거든? 이 질문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야. 도메인 스페시픽. 이 뜻을 알아야 돼. 도메인 스페시픽. 영역 한정적인 혹은 특정한. 영역 특정의라고 쓰자. 영역 특정의. 영역 한정적인 영역 특정의. 되냐? 홀리그레일이 이거 아주 가끔 나오는데 이게 직역하면 성배거든, 성배? 그 있잖아 중세 유럽 영화에 나오는 그 와인 같은 거 담아먹는 금이나 은으로 된 그런 잔 있지, 와인잔 같은 거. 근데 이게 궁극적인 목표라는 뜻이 있고, 근데 역설적으로 두 번째로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아무리 애를 써도 찾을 수 없는 것. 2번 뜻으로 해석해도 지문이 이해가 돼. 오히려 2번 뜻으로 해석하면 더 많이 이해가 되거든. 결국에 이거 CQ라는 CQ를 설명하는 거잖아. 일단 우리 IQ 테스트 한다고 하죠. IQ 테스트는 이게 뭐의 약자냐면 지능지수의 약자거든. 지능.
인텔리전스. 써놔. 그래야지 이게 인텔리전스. 지수는 영어로 뭐야? 나오지 않냐 니네 단어 리스트에? 하지만 읽을 수가 없죠. 쿼시언트. 인텔리전스 쿼시언트. 나 맞았냐 스펠링? 틀렸어 젠장. 이거 그대로 쓴 거 아니지? 오가 빠졌다. 너네는 스펠링이 중요하다. 주관식이 출제되기 때문에. 쿼시언트. 3번 문장의 두 번째 줄 보여? 봤어? Creativity Quotient.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창의성? 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CQ잖아, CQ. 그러니까 IQ는 측정할 수 있지만 CQ는 측정할 수가 없다는 게 이 글의 포인트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돼? 니네 중학교 때 IQ 테스트 하지 않냐? 안 해? 나 땐 했거든? IQ 테스트 한 다음에 그건 알려주지 않았어. 근데 군대 몰랐는데 군대에 들어가면 IQ 테스트를 한대. 그래서 그 IQ에마다 배치되는 게 다르네. 부서가. 너 지금 졸리지? 그치? 졸리면 일어서서 하든지 해라. 효율적으로 배치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 남동생 원래 인하공전 다녔거든? 알지? 난 걔를 남자... 아 몰라. 다 다르지만 난 남자 형제를... 아니야 얘기하지 말자. 걔를 사람 거의 그 조금 과소평가 많이 했거든. 과소평가라는 건 원래 능력치가 있는데 낮게 평가하는 거잖아. 지금도 약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 왜냐면 걔가 내 기준으로 많이 게으르거든. 근데 그 군대 입대하면서 IQ가 높게 나왔다고 하더라고. 120몇? 그래서 걔가 거기에서 일했었거든. 수방사? 수도방위 사령부? 그거 본 사람 있어? 그 뭐냐?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드라마 이름 맞추기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손예 한지민이랑 같이 멜로 영화 찍은 남자 배우. TP 정혜인. 정혜인이 나온 군대 드라마. DP에서 수방사라는 개념이 나오더라고. 여튼 수도방위 사령부가 대통령 직속 부대거든. 그래서 걔가 청와대에서 일했었어. 지금은 그거 하긴 했는데. 그래서 IQ 높고 면접 봐서 일 잘할 것 같은 애들 뽑아가지고 그 수방위에 데려가는 것 같더라고. 그럼 보통 서울에서 일할 수 있잖아. 엄청 꿀직이거든. 근데 선생님 아버지가 10년 동안 군대에서 일하셨었단 말이야, 과거에. 그래서 남동생이 자기 수방위에 갈 수도 있다고 할 때 아빠가 절대 못 간다고. 그 아무나 갈 수 있는 거 아니라고. 그거 거의 뭐 신의 아들이잖아. 서울에서 근무한다는 거 자체가, 복무한다는 거 자체가.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했거든. 그거 할 때 그 가족 관계까지 전부 다 확인한대. 왜냐면 대통령 근처에서 일하는 거니까는. 근데 결국엔 돼가지고 그때 약간 내 남동생의 자존감이 올라간 것 같아. 그 거기서 되게 일을 잘했던 것 같더라고. 잘 지내고 있어요. 걔 원래 인하공전이거든. 인하공전이었는데 군대에서 논술 준비해서 인하대 경제학과로 다시 입학했거든. 그래서 모든 아이들에 대한 가능성을 나는 보게 됐거든. 내 남동생도 해?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원래 논술 한다고 하면 절대 하지 말라고 뜯어말렸거든. 근데 이제는 내가 너네 한 줄 정리하는 거 보면 언어적 능력을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거든. 그래서 글을 조금 언어적 이해가 높은 것 같은 친구들한테 내가 논술하라고 막 추천해주고 있거든. 그래서 고3 학생들 몇 명한테 추천했어, 논술하라고. 근데 실제로 그 고3 애들은 컨설팅 많이 받거든. 컨설팅 받았는데 논술 합격률을 보니까 거의 전무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논술 안 한다고 하더라고. 논술로 대학 붙기가, 나 강사 생활하면서 한 번도 논술로 대학 간에 못 봤거든 지금까지. 실제로 진짜 인명요구에 열심히 하고 기억에 손에 꼽을 정도로 성실하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있는데 걔도 결국엔 논술로 못 붙었거든. 고려대인가 연세대인가 둘 중에 하나가 논술이 그때 당시에 없었는데 여튼 예비범 받고 결국엔 다 떨어졌거든. 논술이 진짜 힘든가 봐. 그럼 내 남동생은 뭐냐고.
근데 내가 물어봤어. 너 도대체 어떻게 썼어? 뭐 어떻게 쓴 거야? 그랬더니 기억이 안 난대. 근데 걔가 논술에 대해서 스타벅스에서 한 4시간 동안 우리 둘이 얘기를 나눴거든? 남동생이랑 그렇게 1대1로 얘기를 나눠. 그 언어적으로 되게 잘 통해. 둘 다 언어적 자원이 많거든. 그래서 막 논술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사실을 깨달았냐면, 글을 잘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 논술에도 이미 정답이 있더라고. 정답이 있고 정해진 틀이 있어. 그거를 잘 묘사만 하면 되는 것 같더라고,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걔가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논술 시험, 그러니까 걔가 논술 학원도 하나도 안 다녔거든? 인강을 본 것도 아니야. 어떻게 했냐면, 논술 시험을 한 4개인가? 3개 썼대. 처음에 광운대였나? 인하대나 붙으려고 쓴 게 아니라 그냥 쓴 거래. 가고 싶어서. 붙을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걔는 경기권 4년제를 생각했는데, 광운대인 거 어디 가서 논술을 쓰는데 잘 모르겠더라는 거야. 일단 쓸 수 있는 만큼 쓰고 놀랐던 건 그거였대. 여자애들이 완전 독하다. 자기가 이제 논술을 이제 제출하려고 나오는데, 시험지를 여자애가 쓰는 걸 이렇게 봤나 봐. 근데 너무 정갈, 글씨가 너무 이쁘더라는 거야. 자기 거랑 비교됐을 거 아니야. 거기서 약간 충격을 받았다는 거야. 그리고 여자애들이 약간 엄청 집요하고 집중적으로 쓰는데, 내 남동생은 약간 스타일이 이런 거야. 이런 거 알지? 뭔가 알지? 딱 별로 그렇게 집요하지 않은? 그래서 거기서 충격을 받고 그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기출 문제를 봤대, 논술. 그럼 모범 답안이 나온다는 거야. 그거를 보고 깨달았대. 미친놈이지. 아, 논술에 틀이 있구나. 원하는 답이 있구나를 깨달았다는 거야. 그게 걔가 얘기하기로는 언어적 능력이 필요하다기보다는 그 논술의 패턴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대. 증명이 안 돼서 난 개소리라고 일단 생각하고 있어. 근데 실제로 지금 논술 과외를 하고 있긴 하거든. 말하다 보니까 이상하죠? 사기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모범 대학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모범 답안을 보고 자기가 깨달아서, 인하대가 두 번째 학교인가 세 번째 학교였대. 자기가 맨 첫 번째로 나왔대, 심지어. 그걸 제출하고 떨어질 줄 알고 당연히. 근데 붙어버린 거. 젠장. 그래서 걔가 나한테 두 번째로 전화했거든. 첫 번째는 엄마한테 전화하고, 두 번째는 아빠가 아니라 나한테 전화한 거야. 왜냐면 왜 나한테 전화했겠어? 사실 엄마 아빠는, 우리 엄마 아빠는 중졸이랑 고졸이시거든? 그러니까 대학에 대한 가치도 모르시고 잘 그 시스템에 대해 모르셔. 근데 나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잖아. 그리고 그 논술에 대한 어려움을 아니까 욕했어 내가. 그거 듣고 전화, 군대에서 전화 받았거든. 뭐? 심한 욕하고 뭔 일이야 너무 충격적이라고 막 그러면서, 이거 진짜냐고 하면서 엄청 난리쳤거든. 진짜냐고. 그러면서 걔가 나한테 뭐라고 물어봤는지 알아? 나 진짜냐고, 나 진짜 붙은 거 맞냐고 하면서 나한테 그 합격된 그거를 캡처해서 보낸 거야. 자기도 안 믿기는 거야. 진짜 합격된 게 맞냐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나도 믿기지가 않더라고. 논술 우수자 저녁? 점심? 뭐 먹지? 오므라이스. 오므라이스요? 별로 안 땡기는데 생각이 지금 막상 안 난다. 경민아, 네 뭐 먹어? 저 김치볶음밥 먹어. 김치볶음밥이 맛있어. 김밥 브로드 씨치게. 오므라이스. 오므라이스. 네. 어. 경민아. 네. 나 그냥 비빔밥으로 바꿀게. 비빔밥이요? 계란이 먹고 싶어. 그래가지고 막 엄청 난리쳤지. 근데 걔가 엄청 걱정이 많았지. 왜냐면은 여하튼 걔는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채로 인하대 가는 거잖아. 근데 보통 인하대 갈 수준이면 애들이 공부 꽤 많이 잘하거든? 내 기준으로 와 진짜 쟤 좀 열심히 하는데 하는 애들이 가는 대학에 보통 인하대로 많이 간단 말이야? 실제로? 근데 내 남동생이 인하대 와서 걔네들이랑 경쟁해야 된다고 생각해봐. 걔도 그걸 걱정해서 사실. 실제로 논술도 엄청 많이 열심히 해본 적이 없는 거잖아. 그 실제로 막 나한테 고등학교 때 내가 왜 공부해야 되냐고, 학생이 왜 공부해야 되냐고 진지하게 나한테 따져 물었던 애거든? 왜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진짜 진지하게. 그 할 말이 없잖아 내가. 학원도 실제로 다녀본 적 한 번도 없어. 한 2개월 다녔나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학원을 한 번도 안 다녀. 근데 실제로 니네 학교에 학원 안 다니는 애들이 있니? 하나도? 있긴 있다는데? 하나도? 네. 아 그래?
내 남동생이 그런 류였거든. 여튼 그래서 걔 영어도 잘 못한단 말이야. 나 때문에 트라우마 있어. 나한테 1대1로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영어 배우다가 트라우마 생겨서 영어 진짜 개 싫어하거든. 그래서 걔 뭐라고 진짜 진지하게 뭐라고 주장해야 되는지 한국은 당장 영어를 모국어로 채택해야 된다. 왜 내가 이렇게 고생해야 되냐. 한국어 비효율적으로 배워서 이미 영어만 모국어로 하면은 이렇게 사교육 같은 거 다 필요 없을 텐데 내 앞에서 막 그런 얘기 하는데 실제로 이 어떤 대학이든지 영어 시험이 기본적으로 다 있거든.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이 거기서 어느 정도 점수를 받아야지 졸업이 실제로 가능하고 그래서 엄청 고생하고 있거든. 그거 축제였잖아. 그래서 그 대학을 다 아 진짜 열받았던 게 뭔지 알아? 이거 짧게 얘기하고 수업할게. 말하면 길어서. 아니 내가 대만 여행 갔다 왔다 남동생이랑. 왜 남동생이 아 얘기하다 보니까 남동생이 조금 특이하게 설명되는 것 같은데 남동생이 그 신여권으로 바뀐 거 아니야 남색. 구여권이 초록색이거든. 그거를 갖고 싶다고 해외 나갈 것도 아닌데 여권을 미리 만들었어 그때 구여권을 갖고 싶다고. 근데 그게 예전에 만들었으니까 만료 내년이면 만료되거든. 근데 걔가 해외여행을 한 번도 안 가봤단 말이야. 여권만 만들어 놓고 내년에 만료돼 버리니까 남동생이랑 같이 이번에 대만 여행을 다녀왔는데 5월 5일이 금요일이었잖아. 근데 어린이날 같은 그런 공휴일날 출국하면 비행기 값이 보통 두세 배로 비싸거든. 그러니까 내가 남동생이랑 대만 가는데 그래서 내가 목요일날 출국하고 싶어서 5월 4일에 근데 남동생이 5월 4일에 자기 강의가 있다고 안 된다는 거야. 그때 영어 수업이 있었거든 남동생 대학에서. 근데 강의가 5시 반에 끝나니까 거기에 맞춰서 비행기표를 구하기가 힘들더라고. 내가 강의를 빠지면 안 되냐고 했지. 대학교니까 누가 빠지든 말든 교수가 신경도 안 쓴단 말이야. 안 된다는 거야. 자기는 영어 강의를 꼭 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어린이날 출국했는데 알고 보니까 목요일에 미친놈이 중간 시험 보고 그게 점수가 너무 안 나와서 열받아서 강의 안 듣고 여자친구랑 데이트했다는 거야. 아니 미친 그럴 거면 나랑 출국을 하지. 아니 진짜 단호했거든 그때. 비행기 티켓 안 된다. 자기는 강의는 꼭 들어야 된다. 자기 너무 부족하다 이러고 중간 시험 나온 거 보고 점수 망했다고 여자친구랑 데이트하고 있었다는 거야. 아 너무 열받는 거야. 뭐 하는 새끼야 진짜로. 아 개열받아. 여하튼 남동생이랑 친해요. 남동생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실제로. 여하튼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에요. 뭐하다 이 얘기까지 나왔지? 아 CQ에서 IQ로 넘어가서 이 군대에서 이제 남동생 얘기로 귀결된 거구나. 보면은 이 질문은 어렵지 않으니까는 주제문은 일단 7번이거든. 7번 궁극적인 목표 있잖아. 창의성 연구의 첫 번째 물결. 비유적 표현이겠죠. 창의성 연구의 첫 번째 물결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창의성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였냐면 성격 테스트였거든. 근데 이게 어떤 성격 테스트냐면은 general 전반적인 창의력 전반적인 창의력을 측정하는 성격 테스트였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창의력을 측정하고 싶었다는 거겠죠. 창의력 연구가 같은 방식으로 IQ가 전반적인 지능을 측정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CQ 창의력도 측정하고 싶었다는 거겠죠. 대신 여기에서 관계 부사죠. 얘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로 바꿀 수 있는 거 알지? 인위치로 바꿀 수 있다. How로는 바꿀 수 있어 없어? 더 way how로 쓸 수 있어 없어? 없는 거. 아이큐 중요하죠. 그 사람의 창의성의 점수라는 것은 수여동사죠. 우리에게 그나 그녀의 창의력의 가능성을 얘기해 줄 수 있거든. 어떤 분야에 있어서 endeavor 어떤 노력하는 분야에 있어서 마치 IQ 점수가 limited 국한되지 않은 것처럼
물리나 수학이나 리터러처 문학에. 즉 IQ가 높은 사람들은 물리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문학도 잘한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그런 것처럼 CQ가 높은 사람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노력하는 분야에 있어서 가능성이 있었어야 된다는 말이거든.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는 게 밑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but이 나오잖아. but. limited랑 동의어 써줄게. restricted. 하지만 1970년대에 심리학자가 뭐를 깨달았는지 알아? 어떠한 그러한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전반적인 창의성 지수와 같은 것은, 그러한 것은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여기에서는 목적격 접속사 대시 생략돼 있죠. 즉 CQ가 없다는 거잖아. 창의성 지수 있단 건 없다는 거야. 전반적인 창의성 지수라는 건. 창의적인 사람들은 창의적인 게 아니거든. 형용사 두 개가 병렬되네. general. 전반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으로 창의적인 게 아니거든. 그들은 창의적인 거죠. 특정한 활동 영역에서. 즉 특정 영역에서. 우리는 기대하지 않잖아. 창의적인 과학자가 기프티드, 재능 있는 화가라고 기대하진 않잖아. 즉 영역이 다르잖아, 과학이랑 미술에 있어서. 즉 창의, 구체적으로 창의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창의적인 컨덕터, 지휘자는 아닐지도 모르거든. 분야가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창의성이라는 건, 전반적인 창의성이라는 건 없다는 거죠. 창의력인 지휘자는 매우 잘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새로운, 여기서 웍스는 작품으로 해석해야죠. 작품을 컴포징, 작곡하는데. 심리학자는 이제 안다는 거죠. 창의성이라는 게 영역 한정적이라는 걸, 영역 특정이라는 걸. 되냐? 즉 CQ라는 것은, 이거 2번 뜻이랑 합치하는 거 알아? 아무리 애를 써도 찾을 수 없다는 거잖아. CQ라는 건 무슨 말인지 이해 되죠? IQ라는 건 존재할지 몰라도. 되냐?